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43번째 패턴 대동사에 대하여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피동사, 조동사, 현재 완료 형태는 뭐 have 플러스 PP를 쓰기도 하죠. 그다음에 과거 완료면 당연히 이렇게 had 플러스 PP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 do, does, did 이것을 줄여가지고 여러분 do that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정사 to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 대동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동사는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대동사 여러분 이 비동사입니다. 이렇게 비동사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예문을 바로 보도록 하죠. 일단 끊어봅시다. 여러분이 명사 뒤에 뭐가 나왔다? 이렇게 PP가 나왔다. 끊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다. 비동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영어책은 PP는 뭐뭐 해진 대언이죠. 쓰여진 by Mr. Jung. Mr. Jung에 의해 was a big hit. 큰 히트작이었다. 그리고 It will be.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와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나오는 be가 앞에 나오는 비동사 뒤에 것을 받는 대동사 be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 비동사 뒤에 a big hit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될 거야. 뭐가 큰 히트작이. 다시요. 그 영어 책은 쓰여진 미스터 정의어의 큰 히트작이었다. 과거죠. 그리고 will be 미래입니다. 그것은 미래에도 히트작이 될 것이다. 2번 갑니다. 너의 여행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동사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너의 여행은 이탈리아까지 was a great 좋았니? 물어보는 말이네요. I think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was 비동사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비동사 뒤에 것이 생략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great가 생략이 됐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았다라고. 3번 갑니다. 그 배우는 will be more charming. 대 앞에서 꺼내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 여배우는 좀더 매력적일 겁니다. 그녀보다. 자, 이렇게 해석하고 말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was가 있잖아요. 그럼 was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녀가 삐리리 했던 것보다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was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앞에 나온 비동사를 찾아. 아, 비동사 여기 있네? 그럼 비동사 생략된 게 뭐야? charming이 있잖아. 그러면 이 was 뒤에는 뭐가 생략이 됐다고? 이런 charming이 생략됐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그 배우는 좀더 매력적이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매력적이었던 것보다 언제? 2023년에. 이번에는 대동사인데 이번에 조동사로 나와 있는 대동사입니다. 여러분, will이나 should나 can이나 must 이러한 조동사들이 이렇게 딱 쓰이고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동사 이하가 생략이 됐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문 바로 봅니다. Can you speak English? 퀘스천 마크 찍고 Can you 너는 말할 수 있니? 영어를 English를 L이 하나 빠져야 되겠네요. Yes, I can. 예, 나는 할수 있습니다. 뭘? Can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럼 앞에 나오는 can을 찾아. 그리고 can이 조동사야.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왔네. 아하, 그러니까 이 문장은 can 뒤에 뭐야? Speak English가 생략됐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 너는 말할 수 있니? 영어를. Yes. 나는 I can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말할 수가 있다. 우리의 비즈니스 트립이 파리까지요. Be great요. 멋지겠니? 라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I think it will. 그리고 will 그리고 조동사 will이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버렸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will을 찾아. will이 조동사야.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동사에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be great가 생략이 됐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출장이 great, 멋질 것이라고. 자, you must요. 아, 오타가 맞네요. 이거 must입니다. You must finish. 너는 끝내야 합니다. Doing the task. 그 일을
하는 걸. 자, as가 두개 나왔죠? 앞에 나오는 as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끊기는 여기서 꺼내야 되겠죠? 해석 다시 합니다. 너는 끝내야만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쉽게, as 뭐뭐만큼, 그가, 그만큼 이러면 안 돼. must를 해석해줘야 돼. 자, must가 조동사야. 조동사 대인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finish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문장은 finish doing the task가 이렇게 생략이 됐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너는 끝내야만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쉽게, 그가 끝내야만 하는 것만큼. 자, must 다음에 finish 있는 거 해석을 해줘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대동사 여러분, 우리 현재 완료형을 쓸때 have나 has나 또는 had 다음에 이렇게 PP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예문 뭡니다. Have been to는 어디 어디에 갔다 왔다란 아주 중요한 수거입니다. 자, 나는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four times 네 번. Have you? 뭐 너는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have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pp가 나와야 돼. 그러면 앞에 나오는 have 뒤에 pp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는 갔다 왔니? 이런 뜻입니다. 뭐요? 여기에 been to가 생략이 됐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2번. 자, 과거 완료형으로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I had tried요. 자, 나는 시도했습니다. 끝마치려고 그 이를 many times. time에다가 s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번입니다. 여러 번. but 하지만 you had never 이러고 끝났어. 그러면 had가 있죠. 그러면 had 뒤에 뭐가 나와야 돼? pp가 나와야 돼요. 근데 pp가 안 나왔단 말이야. 찾아보라고. 아, 여기 있네. 그러니까 try to complete가 생략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는 never, 결코 try to,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끝마치는 것을 그 일을. 자, 네 번째 대동사 do the 입니다. 두더디요.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가 두더디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두더디가 일반적으로 뭣뭣을 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래서 이 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예문 봅니다. Do you speak English? 너는 영어를 말하니? 그래서 Yes, I do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나오는 to야. 대동사 do야. 앞에 나오는 동사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speak English를 받는 거야. Yes, I speak English야. 자, 2번 봅니다. I try to complete. 나는 시도했습니다. 끝마치려고 그 일을 many times. 여러 번. But you never did. 이러고 끝났잖아. 이게 뭐야? 대동사다고. 대동사는 뭐야? 앞에 나오는 동사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did는 뭐야? try to를 받는 거야. try to 뒤에 나머지 문장 이렇게. 하지만 너는 결코 시도하지 않았다. 끝마치려고 그 일을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나 보통 학생들 해석 안 하면 you never did. 너는 결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동사를 받는 대동사입니다. 자, 소년들은 종종 가집니다. 소년들은 가집니다. 종종. 좀더 높은 self-esteem요. 이 self-esteem은 여러분 자존감입니다. 좀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된, 뭣뭣보다, 된 앞에서 꺼내야 되겠죠. 소녀들이 하는 것보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때 나오는 두는 대동사로서 앞에 나오는 동사를 받아. 그러니까 뭐요? 이 문장은요. Have a higher self-esteem을 이렇게 생략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볼게요. 소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더 높은 자존감을. 해석 다시. 자, 소년들은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소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높은 자존감을. 문장이 약간 길어졌습니다. 끊어볼까요?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하지만 두 번째 동사 앞에 부사가 있으면 부사 이렇게 앞에까지 가로를 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된 앞에서 꺼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걸스가 주어인데 관계대명사 대시 또 나왔네.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칩니다. 해석합니다. 소년들은 가지고 있는 좋은 성적을 종종
가지고 있다. 좀더 넓은, 좀더 높은 자존감을 그 소녀들보다 어떤 소녀죠? Have 나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나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소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대동사도 가장 잘 나오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대부정사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to 다음에 이렇게 to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to 나오고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동사가 생략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번 더. 자, to가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다.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 나오는 동사 이하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석합니다. 그들은 should not speak. 말하면 안 된다. 영어를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접속사죠? 그들이 요청받지 않는다면. 뭘 요청받지 않는다면? to speak English. 말하도록 영어를. 이때 나오는 대부정사인데 이렇게 to만 적어 놨습니다. 2번 가봅니다. 자, middle school students요. 주어입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칩니다. 그 다음에 be sure to, 확실히 뭐뭐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적어놨네요. 여러분, 모를까봐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한 선생님입니까? 친절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조대구 부탁드립니다. 조대구. 아,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대구.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middle school students, 중학생들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꿈을. 자, 확실히 될 것입니다. what이 나왔네요. what은 것이죠.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근데 이렇게 to가 있잖아. 그럼 앞에 나오는, 뭐요? 동사를 찾아야 돼. 뭐요? 여기 나왔네요. 이렇게. to become 이렇게 다시요 될 것입니다. 것이 그들이 원하는 되기를 그들이 원하는 되기를 in the future 미래에 이때 나오는 대동사는 여러분 해석상 의미로 지금 파악하기 때문에 자 요걸로 넘어갈 거냐 요렇게 넘어갈 거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해석을 해가지고 문맥에 맞는 동사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자, 44번째 패턴, 문두와 문미에 나오는 ing나 pp 투정사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50개의 패턴 중에서 여러분 가장 잘 나오는 패턴 6가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 형용사류입니다. 문장이 길어지려면 이 형용사류 6가지에 의해서 문장이 길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가장 많이 나오고 문장을 길게 만드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50개 패턴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패턴은 뭘까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준동사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누구도 여러분 준동사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공부하면서 터득한 비결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콤마 ing는 우리가 30번째 패턴에서 즉 영림정음 기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ing 다음에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해석은 뭐뭐 해서. 자, 투부정사 뒤에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주어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콤마 ing가 나오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거기에다가 약간 몇 개를 더 첨가를 해놨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 한꺼번에 이걸 다 강의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처음에 이걸 다 들으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할때세 개로 세 개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를 포함해서 이렇게 여섯 개가 된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쇠가 빠지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오면 기본적인 해석은 여러분 뭐뭐 해서입니다. 이 해석이 여러분 약 98%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은 여기입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게 약 2%의 해석을 차지합니다. 해석해 볼게요. 자, 테이크 다음에 먹을 거 나오면 먹다란 뜻입니다. 먹어서 비타민 알약을 날마다 우리는 향상시킬 수가 있다. 우리의 건강을. 자, 1-1을 봐봅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캔이 뭐예요? 이렇게 캔, 낫으로 변해서 해석합니다. 자, 먹어서 비타민 알약을 날마다 우리는 향상시킬 수가 없다. 우리의 건강을. 말이 돼? 안 돼? 안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비타민 알약은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우리의 건강이 향상돼야 되잖아. 그게 말이 이상타, 이상하면 뭐요? 일지라도로 해석을 합니다. 먹을지라도 비타민 알약을 날마다 우리는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다음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 able이 뭐뭐 할수 있는 형용사야.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고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앞에 나오는 being이 생략된 표현이야. 그럼 ing 콤마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똑같단 말이에요. 뭐 해석이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pp가 있잖아. pp 나오고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앞에 나오는 이때 pp는 앞에 뭐가 생략이 됐어? 이렇게 being이 생략됐어.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해?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이때 나오는 written은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뭐 되어져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ble to speak 말할 수 있어서 많은 언어를 그녀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직업을 자 명사하고 명사하고 끊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생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 동사가 이미 다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동사는 무조건 뭐요? 다가 아니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돼. 다시 그녀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직업을 그녀가 원하는 미국에서. 다시요. 자, 형용사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 동사 뭐뭐 해서 말할 수 있어서.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be good at 그러면 어디 어디에 능숙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능숙해서 잠을 자는데 당신의 등으로 너는 자, 가질 것이다. 레슬잖아요. 레슨은 여러분 더 적은이야. 덜이나 더 적은. 자, 더 적은 넥이나 그다음에 백 펜이요. 접속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가질 것입니다. 더 적은 넥페인이나, 넥은 목이죠. 그 다음에, 백은 등이죠. 등 고통을. Because, 뭐뭐 때문에, 주어가 동사했기 때문에요. 이렇게요. 너의 목과, 그 다음에 척추가 곧기 때문에. 됐나요? 너는 가질 것이다. 더 적은 넥이나 백페인이니, 뭐뭐 때문에 너의 넥이나 스파인이 척추가 쫙 펴질 것이기 때문에. 자, 4번 갑니다. 이대로 시작했단 말이야. 그럼 뭐뭐 되어줘서요. 쓰여져서 미스터 봉의 질문. 여러분 이걸 설명 안 했네요. 쓰여져서 미스터 봉 티처에 의하여 그 영어 책들은 인기가 있을 겁니다. Not only A But also be, 우리 패턴 50개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인기가 있을 거예요.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린 성인들에게도. 다시요, 4번. 쓰여져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가 쓰여졌을까? 뭐가? 뭐가 쓰여졌을까? 항시 뒤에 나오는 주어입니다. 주체는 뭐예요? 주어요. 쓰여져서 뭐요? 그 영어책이 이런 뜻이야. 자, 봐봐요. 자, 능숙해서 잠을 자는데 능숙해서 누가 능숙할까요? 항시 뒤에 나오는 주어가 능숙해서야. 다시요. 자, 말할 수 있어서 누가 말할 수 있어서? 뒤에 나오는 주어가 말할 수 있어서. 자, 5번 갑니다. 자,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끊어야 되겠네요. 왜? 영어브라더 명사 아이 대명사 끊고 관계대명사 생략이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 시작하고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여러분?
투병사 콤마 뭔마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잖아. 우리 저번 패턴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대. 근데 여러분 알고 있을까? 그럼 천재게? 반복도 안 하고 알고 있으면 천재죠.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기 위하여 일요일마다 누가 운동하기? 뒤에 나오는 주어가 이렇게 운동하기 위하여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그녀의 현명한 동생은 내가 사랑하는 매우 많이 걸어야만 한다. To 어디어디까지? To the park 공원까지. 다음 6번 갑니다. 여러분의 6번이 자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을 하고 to 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플러스 목적격은 여러분 늙은 이가죠.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해서 끊어버릴까요? 이렇게 allow 자, 명사 뒤에 to 부정사 끊고 그다음 전치사가 있으니까 끊고 이게 look이 동사죠? 이죠. 자 동사 자 동사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럼 이게 to 부정사로 시작했어. 그러면 이게 없다라고 가정해봐. 그럼 to 부정사는 ing로 시작하면 해석은 뭔마 하는 것은이잖아. 허락하는 것은 그 소년을 이러면 안 돼. 그 소년이 마시도록 한 잔의 물을 수업 중에 보입니다. 친절하게. 그럼 봐봐. 누가 허락해? 앞에 나오는 form이 의미상의 주어, of나 for를 써가지고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허락하는 것은 그 소년이 마시도록 한 잔의 물을 수업 중에 보입니다. 친절하게. 그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콤마 이제 나왔잖아. 뭐뭐 하면서 격려하면서 그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그러니까 이 문장은 주어, 그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보어, 그다음에 콤마 ing. 주어 동사 뒤에 나오는 콤마 ing는 뭐뭐 하면서야 격려하면서 그에게. 근데 해석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잖아. 두 번째 해석 방법이 and 동사로 오늘 배웁니다. and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동사로 그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자, 7번 갑니다. 여러분이 numerous innovation이요. 자, 수많은 혁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어 동사 뒤에 콤마인지. 이때 ing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면서 만들면서 오늘날의 헬멧을 훨씬 더 safer, 안전하게 그리고 strong의 강하게. 자, 근데 약간 해석이 이상치 않나, 여러분? 뭐뭐 하면서? 그냥 뭐뭐, 아, 나는 말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는 이상하니까 이때 콤마를 end로 해석하고 이때 나오는 ing를 이렇게 동사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많은 혁신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헬멧을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강하게. 자, 8번 갑니다, 여러분. 자, 주어. 그 다음에 bump into 동사 그 다음에 콤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pp가 나와 이렇게 pp 엄마쌤 동사 아닌가 이거 동사가 아닙니다 왜 동사가 아니냐면 여러분 앞에 동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동사가 또 나오려면 접속사 and나 but or가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없잖아 그럼 영어에서 동사가 두개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뭘 적어야 돼 여러분 PP라고 간주를 해야 됩니다. 아하, 이거 동사가 아니라 PP구나. 자, 탐은 충돌했습니다. 또 다른 차량과. 자, 부상당하면서 심각한 게. 아, 이상하잖아. 아, 말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한다니까. 나는 이상하니까 이거 and but으로 할 거야. 그리고 부상당했습니다. 이거 수동의 의미야. 부상당했습니다. 심각하게. 그차 사고에서 질문. 그러면 여러분, 차 사고에서 누가 질문을, 누가 부상을 당했을까? 누가 부상당했어요? PP인데. 그렇습니다. 앞에 나오는 항지, 주어, 주어. 이 주어가 이것을 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9번 갑니다. 그 선생님은 포스트, 게시해야 합니다. 그의 강의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onto the 인터넷. 인터넷 위로, onto, 뭐뭐 위로. 그 다음에 콤마 뒤에 이렇게 뭐가 나왔어요? 형용사가 나왔어요, 형용사.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주어, 동사 뒤에 콤마 형용사. 이때 이 형용사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고.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being이 생략이 됐어.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고급 영어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being이 생략됐다니까. 그러면 콤마 ing 해석 어떻게? 1번 뭐뭐 하면서 2번 and 동사. 이렇게. 말이 되는 걸로 하라니까? and 동사. 해석해 볼게요. 그 강사는 게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를 인터넷 위로 그리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컴퓨터를. 또는 뭐뭐 하면서로 해요. 말이 되면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배운 여러분이 분사구문 및 기타 준동사 있잖아요. 문두 또는 문미에 나오는 ing, pp, 투부정사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형용사, 콤마 조동사, 그 다음에 콤마 뒤에 여러분이 형용사, 그 다음에 콤마 뒤에 pp는 어렵다면 잠시 내려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설명한 이세 개의 형태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 모의고사에서 아주 잘 나오니까 일단 어렵다면 이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을 반드시 습득을 해야 돼요. 공무원 시험이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이라면 반드시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형용사류 있잖아. 50개의 패턴 중에서 가장 잘 나오고 문장을 길게 만드는 게이 형용사류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이거예요. 문장을 길면서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이 되면 설명할 건데 이거 가지고 문장을 복잡하게 만들면 대부분의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1등급 정도 아니면 이 문장 해석을 못해요. 제가 변형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꼭 만들어 놓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요. 아하! 좆됐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좆됐구!